I'm Mr. Kim. 오늘은 투컬러 드레스 세탁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이 드레스의 가장 위험한 것은 검정색이 하얀색으로 이염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이천을 확인해 보니까 카튼과 바스커스와 스판덱스로 된 천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죠. 손님이 묻혀온 스테인입니다. 스테인. 이거는 프리스팟을 먼저 한 다음에 워터베이스 드라이클리어로 세탁을 하게 됩니다. 아, 투컬러 드레스를 클리닝하기 전에서 먼저 이 부분을 프리스팟 하는 겁니다. 한번 보이겠습니다. 스팀건으로 쏩니다. 오셨죠? 쏘세요. 네. 투컬러를 클리닝 하겠습니다. 네. 미싱에 하나만 집어넣네요. 네, 오케이. 한 개만 집어넣죠. 딱 한 개만 넣어요? 네. 네. 한 개만 넣는 이유는 뭐예요? 투컬러니까 다른 데서 이용될 확률이 있으니까 저것만 프로페셔널하게 델리케이트로 숏사이클로 이렇게 처리한. 아, 그렇군요. 써본 이제 중성제를 넣고 그 다음에 헹굴 때 이제 컨디션을 넣기고 특히 투사이클은 이 투칼라는 이 식초를 좀 넣는 게 좋아요. 식초요? 네. 잠깐. 식초를. 식초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? 이염을 방지하고 옷을 프레시하게 하죠. 투컬러 스페셜 드레스 이제 드라이클리닝이 끝난 상태입니다. 이것을 이제 프레스해서 마무리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숙여다가 드디어 투컬러 드레스 드라이클리닝 완료된 상태입니다. 우리가 드라이클리닝 할 때
위험성이 뭐였냐면은 이게 칼라가 2염이었는데 아주 쌈박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. 어때요? 스테인도 다 나가고, 네. 그다음에 하얀 것은 하얗고 검정 것은 검었고. 그렇죠. 아주 프레시하네요. 네, 땡큐. I'm happy.